박진우 스크리닝 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우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제 열기보다는 약간은 좀 상흘한 느낌도 조금은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핵심 정리하시겠어요? 네, 어제 대형주의 열기가 있었다면 오늘은 뭐 개별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과 개별 종목의 이슈에 반응하는 아침입니다. 네. 아마 이번 주 월요일 주 초반에도 비슷하게 또 핵심을 잡아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개별 종목 쪽으로 눈이 많이 갔었거든요. 과연 오늘도 그런 것인지 조금 더 전반적으로 좀 스크리닝을 해주시죠. 네, 어제 뭐 정책 관련주 나왔죠. 출산 장려체와 관련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오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뭐 출산과 관련된 출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관련주들 다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꿈비 뭐 이런 쪽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이 출산 장려책으로 해서 건설주도 좀 오히려 좀 반등한 흐름이 같이 좀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 종목들이 좀 강세인데요.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좀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리튬 관련 종목들 상당히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을 비롯해서 리튬 관련주들, 뭐 리튬 포머스라든지 이런 리튬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속속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또 대주전자 상승으로 전환됐고, 나노신소재도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는 뭐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죠. ESS 때문에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올랐는데, 오늘도 두 종목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유의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주들,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주들도 지금 강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리가켄 바이오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유한양행, 오스코텍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SK그룹주들 구조조정 기대감에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SK이노베이션 급등하고 SK아이테크놀로지 따라가는 모습, 반대로 SK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하락 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어제까지 많이 올랐던 또 방산주들은 오늘 좀 차익실현 매물 속에서 좀 약세가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화장품 어제 조정받고 오늘 다시 ODM 관련주죠.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는 뭐 IT 반도체 섹터주들도 고르게 반등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지금 봤을 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좀 기사를 많이 봤는데, 모 유튜브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공격적으로 미는 종목들이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 관련주로 지목됐던 종목들이 오늘 다 하락입니다. 그동안 시세가 엄청났거든요. 뭐 덕산 테코피아라든지 삼천당제약이라든지 JNTC 뭐 요런 종목들, SKC 뭐 요거 SKC는 뭐 최근에 조정받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유튜브 리딩방 뭐 요런 쪽에서 뭐 강하게 밀고 있는 종목들로 좀 지목되면서 뉴스가 많이 돌았던 종목들은 오늘 좀 하락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전력 관련해서도 최근에 전선주들 비롯해서 전력기기 이런 쪽들도 시세를 낸 이후에 좀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챙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키워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정책 모멘텀에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된 종목군입니다. 보통 증시 경원에 이 정책에 맞서지 마라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이 저출산 정책은 좀 예외였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다소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다를 것인지, 오늘 시세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부장님 의견 어떠세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뭐라 그럴까요? 정책이 지금 당장 실적으로 연결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애를 안 낳았는데 애를 낳아야지만 정책이 연결된다면 최소 1, 2년은 있어야 뭔가 수혜가 될수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지금 보시면 대책 나온 것들이 이제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단 뭐 그린벨트 해제해서 개발해서 우선 공급 분양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결혼함과 관련한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출산 많이 하면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수혜는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이 출산 정책이 그 해당 기업한테 실적으로 연결됐나 생각해 보면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출산 정책과 관련돼서 확실히 애가 태어나서 뭔가 수혜가 될것 같은 이런 쪽들은 좀 트레이딩 매매 이런 시세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겠다. 오늘 뜬금없이 바닥에서 확 올라온 종목들 말고, 뭐 지금은 꿈비가 좀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들도 뭐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승은 오히려 좀 올라오면 좀 차익 실현 압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출산 정책을 좀 보시고요. 오히려 어떻게 본다라면은, 건설주 지금 GS 건설이나 아니면 자이 S&D 뭐 이런 거 올라오는 것들도 뭐 이제 뭐랄까요?
개발하고 공급 분양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 이런 거에 좀 연동을 하고 있어서 이쪽은 오히려 거꾸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다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설 부분이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해둬야 되겠습니다만은 주가가 바닥권에 있고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같이 건설주들은 오히려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실히 좀 실적으로 돌아온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 SK그룹 주들이 요즘 뉴스가 많습니다. 들썩들썩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SK이노베이션이 이 ENS와 합병을 할 거다라는 매체 보도 있었고요. 일단은 회사 측에서는 미약정으로 답을 하기는 했는데 시장에서는 계속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인지 시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지금 구조조정 얘기가 계속 나온 뒤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도 장 초반부터 시세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뭐라 그럴까요? 일단 뭔가 좀 회사 측에서 입장을 밝힌 내용만 본다라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뭐 확정되는 바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SK 이노베이션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SK ENS랑 이제 합병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SK 온 같은 경우도 이제 구조 조정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SK i 테크놀로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K 그룹주도 뭐 이번 이혼과 관련돼서 뭔가 연결짓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기업도 지금 좀 변모하기 위해서 좀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뭐 당장 기업 가치를 확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좀 뉴스, 뭐 회사의 기업의 뭐 뉴스 이슈 이런 부분이 강하게 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SK 그룹 주주 같은 경우는 막 공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올라오면 저항대에 마주치는 그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여놓고 다시 나오는 뉴스 프로를 좀 확인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그룹사별로 좀 움직임이 있잖아요. LG 그룹주들도 안 움직이다가 LG전자하고 LG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들이 막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동안 안 움직였던 대형주 단에서 뉴스에 따라서 시장에서 조정받고 나서 강하게 올라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수준이라면은 그 뉴스 이슈를 따라서 트레이딩 대응하는 거, 뭐 매도하고 밀리면 다시 재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대형주 단에서 뭔가 확실하게 리딩력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수급 이런 부분들보다는 뉴스에 대한 움직임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시고 LG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유효하게 되겠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들도 또 아시다시피 이제 VIP 뭐 위독설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형주들, 대기업들의 구조 조정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좀 뭐랄까 공격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오를 때 따라가기보다는 좀 눌림목을 활용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SK그룹으로 시작해서 뭐 LG, 현대차그룹 두루두루 좀 봐주셨는데 요즘 이런 구조 조정이라든지 지분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짧게 좀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키워드 함께 좀 묶어주셨어요. 반도체, 화장품, 2차 전지 각각의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계속 시장을 리딩하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하고 화장품이었잖아요. 흐름 괜찮은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덜 오른 종목들 쪽 봐주시는 전략이 좋겠고 2차 전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바닥은 나왔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2차 전지가 움직이면 자동차 이슈는 절대 아니다. 이 SS가 이슈가 되고 전력 부족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에 연결된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약간 ESS 기본으로 해서 일단 좀 소재주들, 장비주들 하고 이제 뭐 관련되는 셀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바닥권 탈출 흐름을 좀 봐주시는 전략이 2차 전지에는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화장품도 OEM, ODM 관련해서는 계속 추세 유지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좀 작은 것보다는 약간 좀 큰 쪽 이로 좀 종목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안 움직이던 오스코텍, 뭐 유한양행, 지금 리가켄바이오인데 IR 예정되어 있어서 급등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른 종목들 중에서 이슈를 품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살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종목들을 골아보면 DS 단속 같은 경우도 공모가 이하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오늘 급등하는 상태인 것처럼 2차 전지 소재단에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는 전략 함께 반도체와 함께 좀 시장 대응하시는데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장품은요? 화장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ODM, OEM 중심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고, 중소형 화장품들은 이제 조금 에너지가 조금 떨어지는 시점이라고 봐주시고, 약간 눌림목을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예,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우 부장 함께했습니다.